안녕하세요, 블루몽미 구독자 여러분, 소유입니다. 네, 제가 요즘에 홈케어 느낌으로다가 하고 있는 케어가 좀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팬분들께서 약간 피부 관리 비법이 뭐냐, 관리 꿀팁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조금 자주 사용하고 있는 아이템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까 하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짜잔! 바로 메디필의 레드 락토 콜라겐 랩핑 마스크입니다. 바르는 콜라겐 팩이라고도 굉장히 유명한 이 아이템인데요. 이 제품은 모공도 꽉 조여주고 속광채도 끌어올린다고 해서 요즘 엄청 핫한 아이템이라고 하더라고요. 주변에서 엄청 좋다고 추천을 받아서 쓰기 시작했는데 약간 정착템이 돼버린 아이입니다. 긴 말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일단 직접 써봐야지, 눈으로 또 봐야지 뭔가 이게 또 이렇게 딱 이렇게 눈에 쫙, 뭔지 알죠? 그래서 제가 이 바르는 콜라겐 팩을 사용하기 전에 꼼꼼히 스킨케어를 해주면 되는데 저는 스킨케어를 하고 온 상태라 바로 발라줄게요. 이 콜라겐 팩 같은 경우는 랩핑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서 시중에 나와 있는 시트팩이랑은 다르게 공기 중에 날아갈 수 있는 수분이나 영양들을 꽉 잡아주는 느낌이 있어서 흡수가 좀 더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또 콜라겐이 가득 찬 팩이다 보니까 피부에 완전히 이렇게 밀착이 돼가지고 콜라겐 영양도 쑥쑥 잘 들어갈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계속 말만 하는데 뭐합니까? 발라보도록 할게요. 제가 뷰티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것저것 공부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 조심하셔야 될 게, 제가 이게 랩핑팩이라고 하셨잖아요. 이게 머리카락, 내 눈썹 이런 거 조심해 주세요. 같이 날아갈 수 있어요. 내 피부에 광채와 함께 같이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조심하셔야 되고, 또 저의 좀 꿀팁은 잔머리가 많으신 분들 이런데 좀 로션을 좀 발라놓은 상태에서 랩핑 마스크를 하시면 나의 소중한 모가 날아갈 걱정은 조금 덜 하시게 되니까 그런 꿀팁을 좀 생각하시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팩이 굉장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시중에 나와 있는 그런 콜라겐 팩들 같은 경우에는 500달톤 정도는 제가 굉장히 많이 들어봤는데 이 아이는 300달톤, 그러니까 초저분자 콜라겐이 무려 70.2%나 함유가 돼 있더라고요. 진짜 찐 콜라겐 덩어리입니다. 그러니까 300달톤이면 여러분들이 좀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모공보다도 작은 크기라서 더 빠르고 쉽게 흡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원래 어떤 뷰티 제품이든 유효 성분보단 정제수가 더 많이 함량되어 있기 마련인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약간 정제수가 보통 0.3 미만인데 초저분자 콜라겐이 70.2%이니까 그러니까 완전 압도적으로 콜라겐 덩어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이 콜라겐 덩어리를 발라볼 텐데 손으로 해도 흡수가 굉장히 잘 된다고 하는데 뭔가 여러분들에게 꿀팁을 드리기 때문에 좀 더 전문적인 느낌으로다가 저는 이 같이 나온 이 아이를 사용해 볼게요. 팩을 짜신 다음에 얼굴에 꼼꼼히 발라주시면 돼요. 골고루 밀착이 잘 되게, 뭉치지 않게. 이게 또 용기, 그러니까 욕심을 내셔가지고 많이 바른다고 이게 흡수가 잘 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골고루 얇게 잘 펴발라줍니다. 네, 이렇게 꼼꼼하게 딱 다 발라줬는데 한 20분에서 30분 정도면 완전하게 마르게 되거든요. 그동안 저는 잠깐 쉬고 오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조금 이따 만나요. 네, 한 20분 정도가 지났는데 지금 딱 보시면 손에 묻어나는 게, 이게 내 피부였으면 좋겠어. 근데 진짜 하나도 안 아프고 이렇게 뭔가 뜯기는 느낌은 안 들어요. 그리고 만약에 떼다가 잔여물이 남아 있으시면 씻어내지 말고 조금씩 떼어내주시면 되는데, 컷, 이렇게, 이렇게, 오케이. 아이, 이런 데가 얇기 때문에 슉슉 이렇게, 이렇게 슉. 아, 네, 실패했네. 이렇게 떨어졌어요. 이렇게 조금 남아있는 애들은 그냥 이렇게 떼시면 잘 떼진. 우와! 우와! 얼굴에 지금 이 광 나는 거 보이세요? 유분이 진짜 가득한 광 말고 피부 속부터 올라온 것 같은 자연스러운 광 느낌 있죠? 광. 나는 광녀다. 이런 느낌. 광이 지금 미쳤습니다.
확실히 딱 한 회만으로도 확실히 모공 개선 효과를 확실히 느껴진 듯한 느낌? 그리고 모공에도 가로가 있고 세로가 있는 거 다들 아시죠? 근데 특히 탄력에 늘어진 모공 같은 경우에는 좀 세로 모공을 타이트하게 잡아주고 리프팅을 해주면서 탄력까지 개선시켜줄 수 있다고 하니까 효과도 좋고 편리하니까 안 쓸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일단 제일 좋은 점은 안 아프다라는 것. 네. 그래서 타 제품들 보면 콜라겐이 들어가 있다고 해서 봤더니 코알만큼 들어있어가지고 실망하셨던 경험들을 다들 한 번씩은 갖고 계실 텐데 이 친구가 앞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저분자 콜라겐이 고함량으로 들어있는 콜라겐 덩어리로 1회 사용만으로도 5가지 효과를 볼 수 있고 또 한 번에 잘 떼어지는 편리함까지 갖추고 있으니까 꼭 한 번씩 다들 써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들 꼭 메디필에 레드 락토 콜라겐 랩핑 마스크팩 써보시고 광나는 피부 얻길 바라실게요. 안녕!